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그 악의 실체에 대한 접근을 하고 이제 이어서 그 악의 근원적 그 악을 추적해서 도대체 그 악의 근원에는 어떤 게 있나 해서 이제 그 초자연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에 대해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 책도 거의 이제 나머지 한 챕터만 두 챕터만 남아 있는 형편인데요. 근데 이 주제가 우리하고 뭐가 그렇게 우리 일상에 이렇게 막 피부에 와닿을까 싶으실까봐 사실은 오늘은 수업을 그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한테 적용시켜보는 시간을 제가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 시대는 사실은 악이라는 것을 별로 이런 단어를 우리 지성계도 그렇고 이 20세기, 21세기에는 이 악이라는 단어를 거의 버리다시피 했었다. 왜 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첫 시간에는 우리가 뭘 했냐면은 그 악이라는 것이 어쨌든 생명과 반대되는 그 죽음을 낳는 것, 파괴를 낳는 것인데 처음에 한 거 기억나세요? 소극적 악을 했었죠. 사람이 성장하려면 온당한 고통, 어떤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거 지불하기 싫어서 피하면 오히려 강박증 증세를 앓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문제를 이제 회피하다 보면은 더 큰 문제를 만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소극적 악이라는 이름으로 짚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좀 적극적 악으로 뭘 했냐면 자기의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심리, 정신 그 기제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적극적 악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악을 감추려고, 자신의 악을 보지 않으려고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악을 투사하면서 희생양을 만드는 더 한 걸음 더 나간 악인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 다룰 한 사람은요, 그 어떤 심리적인 정신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그 뒤에 정말 불가해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사로잡힌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스카피오 박사가 그 의심을 하게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우리는 오늘 선생님 잠깐만 넘어가시기 전에 네. 이 세 가지 악을 지금 다시 정리해 주셨는데 네. 이게 본인이 알고 그러는 수도 있고 모르고 그러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 구분은 어떻게 되죠? 제가 대부분은 모릅니다. 네, 대부분 몰라요. 그 처음에 강박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를 인정했습니다. 그죠? 자기 잘못을 인정했었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정말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내가 뭘? 모릅니다. 자기 악을 잘 몰라요. 그리고 모를 뿐만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죠. 알려고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투사를 하죠. 정가를 하죠. 그리고 공격을 하죠. 그런 점에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요, 오늘의 주제가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악한 사람들이고 귀신들인데 사실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살펴볼 겁니다. 우리들 속에 내면의 악, 우리들의 미성 속의 근원이 뿌리가 어디 있나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부정적인 사고, 생각, 그 다음에 부정적인 정서 있죠. 낙담, 절망, 울분, 억울, 슬픔, 불안, 두려움 이런 등등의 부정적인 정서가 제가 아까 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한 존재들을 다 끌어당기는, 끌어오는, 불러들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 사고와 정서의 영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세세하게 축사의 과정이라든지 숙사의 세밀한 부분보다는
사실은 그 악의 근원적인 악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좀 특이하게도 제가 저는 기독교인인데요. 이상하게도 축사를 많이 하는 교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종종. 제가 가는 교회마다 그런 이런 영적인 체험, 영적인 그런 것들을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봤어요. 저는 또 제자한 포르노그래피를 잘 보는 남자 제자가 있어가지고 그 녀석을 하루는 끌고 어디를 데리고 가서 어떤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요. 아, 거기서 드러나가지고 거품을 물고 막, 아, 저 이 학생이 여기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냥 막 부둥부둥 하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쫙 엎드려가지고 이 앞까지 와서 요동치고 거품 물고 그랬다니까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제가 오늘은 보통 제가 이 슬라이드를 한 70개 만들었는데 오늘은 57개거든요. 빨리 하고 이 얘기를 좀 우리끼리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나의 이 탐진치, 저 이거 신하연쌤한테 배웠는데요. 탐진치 뿌리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이거 자유롭게 말해보는 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탐진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불교에서 그러니까 삼독이죠. 삼독, 세계독. 독이 있는 마음, 우리 깨달음을 방해하는 세 가지 악덕, 그리고 세 가지 번뇌. 그러니까 악한 마음, 그러니까 보통 사람, 그 마음이 밝은 마음인데 이런 것들이 끼어서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 삼독이 탐진치라고 하는데요. 탐은 탐욕, 애착, 가래, 갈망. 즉 내가 좋아하는 것을 확 구하고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진에는 이게 진자가 눈 붓들 화내는 거죠. 속내는 거, 분노 속내는 거. 치는 우치에서 어리석음과 무지입니다. 어리석음. 이 탐진치 이것이 나에게도 있죠. 저도 참 많습니다. 탐진치가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 뿌리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나의 탐진치가 어디서 왔을까? 이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막 주제적으로 다룰 만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 그 스카페에게 다룬 그 찰린이라는 환자 경우가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저기 우리 간사님한테서 받은 것인데, 향성주 박사님 아시죠? 그분이 그 딸님 결혼식 때 주례를 서셨나 봅니다. 주례사의 일부래요. 진짜 감동적이어서 어떤 분들이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이게 좀 알려진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딸 누구에게 예전에 나는 결혼을 둘이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결혼해보니 넷이 결혼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더구나. 내 속에 분노하는 소년이 있었고 너희 엄마 속에는 상처받은 소녀가 있는 걸 발견했을 때 나는 너희 엄마는 사랑하지만 너희 엄마 속에 있는 상처받은 소녀는 사랑할 수가 없었단다. 너희 엄마 또한 마찬가지였었지. 나를 사랑하지만 내 속에 분노하는 소년을 사랑할 수는 없었다. 나와 상처받은 그 소녀가 부딪히면 내가 상처를 받았고 엄마가 분노하는 소년과, 그러니까 이 황성주 박사 속에 있는 그 자라지 못한 아이, 분노하는 소년과 부딪히면 엄마가 상처를 받았었단다. 두 아이가 부딪히면 부부 싸움을 하곤 했지. 어느 날 나는 문제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부부 문제는 너희 엄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것을, 내 안에 있는 내적 아이를 치유하는 것, 그것이 해답이었다. 네, 이런 글입니다. 읽은데요. 얘기를 계속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하는 소년, 열등감이 있던 소년, 쫓기는 소년이 자리 잡고 있었다. 너희 엄마가 아닌 나 자신이 변화되고 치유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나는 치료되기 시작했다. 아, 참, 정말 이거 정말 맞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자기 속에 이런 아이 아시죠?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주변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아이 있죠. 이 책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인가 봅니다. 상처받은 내 안에 나를 돌보는 보호자가 되라. 우리는 이제 내 안에 이 내면에 그 자라지 못한 아이를 발견하면 우리가 다시 엄마 자궁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보호자가 돼서 나의 그 상처받은 내 내면의 아이를 돌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비싼 돈을 지불하고 스카백 박사 같은 분을 찾아가야죠. 그렇지 않겠거든 이제 이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런 책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내 안에 상처받은 스크루테이프 편지 쓴 CS로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CS루이스 어록에서 이렇게 좀 제가 좀 글들을 발췌해 봤는데, 타락한 시대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려는 진지한 몸부림이 사라진다. 또 이거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자기 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죄를 더 선명하게 보게 된다. 우리 진짜 저 공감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참 재밌더라고요. 그 사람이 점점 더 악해지고 도덕적으로 퇴보할 때 자기의 죄가, 죄의 문제가 점점 더 안 보이게 된다. 점점 더 베일에 가려진다. 이게 좀 의역입니다. 여기 영어 원문을 보시면 His own veil is left in, 그 안에 그가 쓰고 있는 베일이, 가면이, 베일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안다, 알게 된다죠. 근데 그 베일이 요 E하고 V를 바꿨으면 evil이죠. 자기가 쓰고 있는 가면이 악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또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전에는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아무도 모른다. 정말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죄와 싸우려고 하면요, 점점 더 자기 속의 죄를 더, 죄가 아주 그냥 발목을 잡고 있는 걸 봅니다. 찰림, 이분의 좀 얘기를 좀 사정을 듣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찰리는 스카펫 박사가 치료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사례로부터 그분이 많은 걸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악마가 정말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 환자라고 해요. 이분은 성격장애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뭔지 모를 오싹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분이었나 봐요. 한 분은 이 찰린이 스카펫 박사의 진료를 받고 나가는데 다음 기다리고 있던 환자가, 선생님 방금 지나간 나간 그 환자 아 섬뜩해요. 섬뜩해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더랍니다. 그런 분이에요. 찰린의 증상은 이분이 처음 왔을 때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곳마다 잘려요. 상사가 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가 물론 그래서 어려워지고, 상사가 막 화를 내도 이 찰리는 저 상사가 왜 화를 내는지, 왜 자기가 해고돼야 되는지 몰랐답니다. 그래서 몇 달 만에 계속 잘리고 그리고 연애를 해도 자꾸 깨지고 이래서 이제 이 스카펫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운전 중에 이제 길도 자주 잃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분이 그 이제 요즘 같으면 내비게이션인가요? 차량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하죠? 왼쪽으로 가서 10m 앞에서 좌회전 이렇게 하는데, 이 여자분은 그거를 무시하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하든 말든 자기 기분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길을 많이 잃고 이제 그런 이 치료가 이분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그 일상적인 그 문제여서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는데 4년 이상 했답니다. 뭐 돈도 많이 들었겠죠. 4년 이상 치료를 했는데도 정말 정말 자기를 그렇게 혼란스럽게 한 환자는 이 사람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치료자가 처음 겪은 이 경험은 혼돈이어서 혼돈. 도대체 왜 문제의 그 문제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왜냐?
이 여자분은 자기에 대한 정보를 잘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그 환자가 자기 얘기를 해야, 자기에 대한 정보를 치료자에게 줘야 그 어떻게 치료의 가닥을 잡아 방향을 잡아갈 텐데 그걸 안 내놓으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치료자에 대해서 성적인 그런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스킨십을 시도하고, 나중에는 급기야는 이 스카피 박사 집에까지 찾아와서 막 스토킹을 하고, 그 허락도 안 했는데 몰래 서재에 들어와 있고 바깥에 그 이렇게 집 바깥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등등등. 그래서 아주 스카피 박사를 완전히 소름 끼치게 만든 그런 일들을, 그런 행동들을 하는 환자입니다. 이분이 문제는 뭐냐면, 문제 핵심을, 자기의 문제를 핵심을 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아무리 이 치료자가 뭘 제시를 하고 물어도 이 문제를 핵심을 보지 않고 다만 그 치료자의 관심과 사랑만을 구하는 그런 환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무례한 행동을 했는데도 그것을 재밌어하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다, 괴롭히고 있다는 자각이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유발한 그 타인에 대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타인이 겪는 고통에 굉장히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이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을 이제 나중에 한 몇 년,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고서야 이 치료자가 이 여자가 자폐증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일종의 자폐증이죠. 네, 일종의 자폐증인데 이 사람은 오직 자신의 세계에서 자기가 왕입니다. 외부 세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없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어땠냐면 머리가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런데 그 대학교를 다녔는데 한 번도 제때 이렇게 교수가 요구하는 시간에 그 과제물을 낸 적도 없고, 교수가 이 주제를 가지고 과제물을 쓰시오 하는데 교수가 요구하는 과제물을 그 주제를 쓴 적도 없답니다. 그리고 어떤 직장을 들어가면은 그 직장의 규율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직장이 요구하는 어떤 그 일을, 과업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자기가 규율을 자기가 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상사와 이제 마찰이 잦았고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자주 그렇게 잘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인식이 없어요. 오직 사람들이 너무 나에 대해서 너무 가혹해, 사람들이 너무 불친절해, 너무 못됐어, 이런 반응이지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내가 어디가 잘못돼서 이런 대접을 받을까,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자폐증은 스카프 박사에 따르면 극단적인 나르시시즘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많은 그 심리학자나 정신의학자들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손절하라라고 하더라고요. 못 고친다고. 자, 그러면 이 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그 인격, 이런 성격으로 이렇게 굳어졌을까요? 그걸 물어보시면 되는데요. 예, 프로이트의 그 인간 발달 과정이 있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기 보시면 남금기에 해당하는 것이 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 전에 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전 단계가 구강기, 부순기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그 출생, 아기가 태어나서 한 살 반 그때까지죠. 모든 것이 그 정신적인 에너지가 입에 몰려있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그 아기가, 이때 아기가 뭐든지 다 입으로 딱, 뭐 장난감도 입으로 다 집어넣고 하죠. 그래서 입의 그 감각, 입에 대한 그 입으로 느끼는 감각, 입으로 느끼는 그 감각에서 만족을 얻는 그런 때라고 해요. 근데 이 시기는 엄마의 따뜻한 젖가슴, 그죠? 엄마 젖을 먹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따뜻한 젖가슴에서 이제 안정감을 얻고 이제 이것이 주어지고 최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돌봄과 엄마의 따뜻한 젖가슴이 이 아이를 이제 아이에게 그 안정감이 근원이 되는데요. 이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굉장한 그 성격의 어떤 장애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최초잖아요. 출생해서 한 살, 한 살 반 이때. 그 다음에 이제 항문기. 이 항문기는 구강기를 잘 넘기고 나면 아기는 이제 드디어 이제 대변 훈련을 합니다. 구순기, 구강기 때는 아무 기저귀에 뭘 싸도 엄마는 오케이였죠. 하지만 이제 항문기가 되면 트레이닝을 하죠. 대변 훈련을.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아이를 훈육할 때 좀 조공부로 합니다. 아이, 너 이렇게 이불에 뭐 지도 안 그리면 엄마가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무조건을 겁니다. 근데 구강기 때는 아이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그런 때입니다. 항문기. 항문기를 거치고 나면은 남근기죠. 이 남근기 때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남자아이는 엄마의 애착을 가지고 그 이성인 부모한테 애착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그리고 동성인 그 부모 아빠한테는 경쟁자로 경쟁의식을 느끼고 공격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그 이 남근기 때 뭘 하냐면은 엄마를 소유하려고 하다가 지친 지치죠. 아 이게 불가능하구나. 어른용 내가 아빠처럼 그렇게 막 해서 엄마를 소유하려고 했는데 아 이거 힘들어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이제 아이로 돌아가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시기가 남근기가 끝납니다. 잠재기 성기기는 이제 아이가 이제 그 소년기쯤 돼서 자기가 이제 남자라는 거 자기 성기가 자기 성이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빠와 동등한 그런 남자로서의 그 자기 정체성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순서 구강기, 구순기, 항문기, 남근기, 잠재기, 성기기는 이대로 이 시기마다 채워져야 될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잘 채워주고 했을 때 제대로 이 시기를 넘어가서 이제 좀 온전하고 건강한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게 제대로 안 되면요. 딱 뭐냐면 그 아이는 그 시기에 딱 고착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찰린 같은 경우는 구강기 때 이 찰린은 그 들어보면은 부모로부터 이렇게 포옹이라든지 무조건적인 돌봄과 사랑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35살 난 이 여자분의 그 내면의 아이는 구강기에 그 인격이 딱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강기 고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달 과정에서 이 순서가 참 중요하다고 그랬죠. 차례대로 잘 이행될 때는 성장이 제대로 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 구강기 구순기는 출생 후에 한 살 또는 한 살 반까지 모든 정신적 에너지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에 머물러 있는 시기죠. 그래서 아이는 울고 웃고 젖을 빨고 울고 젖다가 입에 넣어 확인하고 먹고 뱉어내고 이게 기쁨, 즐거운 만족을 주는 그런 시기잖아요. 이 시기의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내면의 아이는 구순기, 구강기에 머물러서 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강기의 인격을 나타내요. 엄마의 적화성을 갈구하고 그래서 이것이 그 구강기의 그 인격이 딱 고착되어 있다 그래서 구강기 고착이라고 합니다. 찰린이 그 치료사인 스카펙한테 어머니로서 그 따뜻한 접근성, 그 접촉을 하기를 원하고 스킨십을 요구하고 하는 것들이 아기가 엄마한테 요구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강기의 그런 인격, 고착된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이제 환자가 이것을 딱 아 내가 그렇군요 하고 인식을 하면 이제 고분고분하게 그 치료에 순응하면 딱 해결이 될 텐데 문제는 이 여자분이 그걸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분이 이거 네이버 블로그에 이 제목이 나의 구강기 결핍 원인 찾아내기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곰곰이 생각해봤다. 내가 어릴 적 사랑을 못 받고 사는 것은 절대 아닌 듯하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찌됐든 난 사랑을 받았다. 그 정도의 상황에서 애정을 못 받았다면 다들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그러나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 구순기의 결핍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태어나서 1.5세까지가 구순기, 구강기라는 것. 그때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은 내가 어찌 기억하겠는가. 단지 주변 사람들, 부모나 친척들이겠지. 근데 난 기억한다.
어릴 적 엄마가 누누이 말했던 것을 주변의 아이들에 비해 젖을 빨리 떼었단다. 그 이유가 젖꼭지에 쓴 마이신을 발랐단다. 신세대 아버지가 다 커서까지 애들이 젖꼭지 물고 있는 게 싫었기도 했을 것이며 6개월 이상 먹어봐야 영양가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도 모르겠다. 젖을 오랫동안 먹으면 미련해진다는 이유로 마이신을 발랐는데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엄마 젖을 빨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다. 어른들한테 들어서 자기가 젖을 빨리 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글쎄, 그거 말고도 난 모성결핍은 많다. 내 이야기를 썼을 때 다 털어놓기는 했다. 다시 정리를 해보자. 부부 사이가 안 좋다. 대화가 안 되는 엄마와 아버지는 늘 싸웠고 엄마는 화가 나면 집을 나가겠다고 했었다. 난 초딩 시절 행여 엄마가 보따리를 싸들고 바구니 장사를 떠났을까봐 노심초사했다. 운동회든 무슨 행사가 있어도 늘 늦게 나타난 엄마 때문에 침울해 있었다. 장터에 나갔을 때도 엄마만 기다렸고 엄마 치마폭을 떠나지 않고 뱅글뱅글 맴돌았다. 그러나 엄마는 아버지와 나 사이를 질투했고 본인 닮지 않았다고 미워하기도 했다. 돈을 예쁘게 쓴다는 둥, 성질이 본인하고 틀리다고, 공부를 못한다는 둥. 글쎄, 난 초딩 때 반장 부반장을 했는데 자기 닮은 아들이 더 잘한다는 것을 말한 것인데 그게 상처인 줄 어찌 알았겠는가. 어쨌든 이렇게 쓴 글입니다. 그리고 그 이분이 알코올 의존증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렇게 긴 세월이 지났다. 원 30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리고 이제는 무지한 엄마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찌하겠는가 라고도 여러 번 말했다. 지금 나의 알코올 의존증이 엄마 탓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것들이 상처로 남아있었다는 것이다. 남성들이 주로 엄마의 모성애를 그리워하면서 알코올 의존증에 시달린다는 전문가 얘기가 있지만 난 엄마의 모성보다는 원만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듯하다. 그리고 난 젊은 엄마에게 말하고 싶다. 자식을 낳은 엄마라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어떤 상처로 남을지 깨달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그 진짜 알코올 의존증 있잖아요. 그거는 이 부강기 결핍하고 관계가 크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참 게 마음이 와닿습니다. 저도 부강기 결핍이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어떻게 알았냐?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커피도 커피지만 제가 뭘 좋아하냐면요. 커피 잔이 입술에 닿는 느낌 있잖아요. 제가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걸 발견하고 뭐가 있다 나도. 예, 저도 뭐가 있습니다. 저는 낮이어가지고요. 동생한테 엄마의 젖가슴을 뺏긴 사람입니다. 어릴 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첫 기억이 그 동생들한테 엄마 품을 뺏기고 엄마 등 뒤에서 펑펑 울었던 저는 그 기억하고 있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내면의 아이가 부단기에 머물고 있는 그 충분히 저도 엄마와 이렇게 본딩이 안 돼가지고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게 저의 인생의 불행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정말 아닙니다.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부자 유친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진짜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게 없었다니까요. 이게 안 돼가지고 항상 너는 장녀잖아, 너는 제일 크잖아 하고 항상 동생한테 양보해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런 결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강기 골삭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오늘 강의록 거기 밑에 주 보면요. 옛날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핵주먹 있었죠. 그 아내 죽였다고 뭐 재판받고 세계 재판받았던 이분이 이제 전성기가 지났을 때 시합을 했습니다. 근데 막 얻어맞고 그랬을 때 이분이요 상대편을 물었다고 해요. 이로 이게 부강기의 퇴행. 예. 뉴스났죠? 예. 부강기의 퇴행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그 우루과이의 축구선수 수아레스라는 선수도 축구 시합하다가 이렇게 상대편 선수를 물어뜯었다고 하네요. 이것도 다 부강기 퇴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위기 상황에 몰리면 이런 것이 부강기로 딱 이제 퇴행하는 것이죠. 저 사람 상당히
보통 사람들은 그 어떤 그런 유명 인사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 어른이 아이도 아니고 어른이 강아지 개도 아니고 어른이 그런 일을 할 때 어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돌발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안에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최근 진짜 그 부강기에 머물고 있는 그 아이가 있는 거죠. 소통으로 뜨는 것도 그래요? 그것도 네, 네, 소통 소통으로 뜨는 것도 알코올 중독은 거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오이디푸스 아까 그 부강기 다음에 항문기 다음에 남근기였죠? 남근기에 해당합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이건 이제 스카펙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용어의 그 유래는 아시죠? 저 그리스 비극, 예, 소포클레스의 비극에서 나왔죠. 이거 딸이 아버지에 대해서 갖는 그런 그 욕망은 예, 일렉트라 컴플렉스라 그러죠. 일렉트라 컴플렉스는 그 아가멤논의 딸 일렉트라. 그 언니 그 언니는 그 트로이 원정 갈 때 제물로 바쳐져서 죽었죠. 프로이트 정신 분석학 용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아 저 예 프로이트가 그리스 신 비극에서 따다가 이제 정신 분석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아기는 자신과 성이 다른 한 부모 아들 같으면 엄마 딸 같으면 아빠 동성인 한 부모와는 경쟁 관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는 경쟁관계 부모에 대한 사리와 공격성을 사리까지는 모르겠어요. 공격성을 띠게 됩니다. 이 OC가 바로 그 제가 너무 길어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OC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남근기에 들어가는 3세 때 나타나고 아이가 부모를 향한 성적 욕망을 포기하고 경쟁자를 자신과 동일시하며 5살쯤 되면 쇠퇴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 기가 딱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아 성적 욕망 포기하고 아이로 살아야 되겠다. 아빠와 경쟁하는 거 너무 피곤해. 그리고 아빠가 내 고추 자르면 어떻게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아이로 그냥 살고 아빠와 경쟁하는 걸 포기해야 되겠어. 이러면서 이렇게 포기하면서 이제 오디푸스 기가 남근 기가 끝납니다. 이 그림이 재밌어서 했습니다. 아기가 엄마 젖가슴을 만지면서 발 하나 어디를 차고 있습니까? 아빠, 네, 아빠를 차고 있죠. 아빠 꺼져? 엄마 내 거야 이러고 있는 거죠. 찰린의 진짜 문제. 부강기 고착 상태의 내면 아이가 있는 거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이로 이제 이러면 정신 치료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아 그렇구나 내가 내면에 아이가 부강기 고착된 아이가 있네. 그러면 아이로 돌아가서 그 사람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완강하게 아이로 돌아가서 사람을 받기를 아이로서 받기를 거절하고 처녀로서 성숙한 35살 여인으로서 스카페 박사의 사랑을 요구를 한. 끈질기게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욕구를 치료자에 투사를 하고요.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이제 이 치료관에 바로 여기에 이제 이 찰린이라는 환자의 악성이 있는 겁니다. 치료자를 성적으로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집요한 의지 이거 읽어보면 정말 참 소름 끼쳐요. 스토커가 따로 없구나 싶습니다. 이것은 힘을 위한 힘. 힘 자체를 뭐 생산적인 목표 목적이 아니라 오직 힘을 자체를 위한 힘에 대한 갈망밖에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의지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이 찰린이라는 분이 그냥 그저 그런 오피스 거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망정이었지. 만약 이런 사람이 한 기업체를 물려받으면 어떤 CEO가 될까? 이런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이제 히틀러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스카페 박사의 진단입니다. 다행히 이 정도로 머물렀지. 아마 스카페 박사는 이 찰린에 대해서 굉장한 그 연민도 느끼고 있는데요. 이 여자는 그래도 진짜 아기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게 스카페 박사의 생각입니다. 왜냐? 스스로 문제를 느끼고 치료받겠다고 왔잖아요. 어쨌든 자기를 찾아왔고. 그 다음에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이 자식을 만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인지 결혼을 안 했을지도 모른다. 무의식에서. 아, 나 같은 자식 안 만들어야지. 결혼 안 해서. 그래서 결혼 안 해. 우리 여동생이 그런 말 참 자주 했거든요. 우리 여동생. 우리 집의 피는 나로 끝나. 네? 나한테서 끝낸다. 아, 가슴 아프네.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집이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너무 예민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찬린 얘기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찬린 얘기를 이 찬린 이제 이스카페 박사는 어느 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이 찬린이라는 여성은 자기 그 고집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가 꿈을 꿔요. 꿈에 이제 꿈의 내용은 뭐냐면은 어떤 외계인이 자기가 지금 어떤 뭐 자기 실험실에서 너무나 멋진 공격용 방어용 무기를 딱 만들어놨는데 외계에서 온 어떤 남자가 자기 실험실에 오더니 그걸 다 부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에 이 찰린이 그 남자를 유혹해가지고 성관계를 갖고 이 남자를 죽여버려야지 이랬다가 이제 자기가 도리어 당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남자가 거기 안 넘어가고 자기가 아낀 애지중지 않은 공격용 방어용 무기를 부숴버리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꿈 얘기를 하면서 이제 스카피 박사는 알았죠. 이 꿈이 뭔지. 드디어 이 찰린이 자기 그 집요하게 스카피 박사가 찰린에게 이런 걸 자꾸 보여주려고 하니까 이 여자는 드디어 이제 자기 속에 이게 그 빛이 들어와서 이걸 인정하게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딱 박사님 오늘까지 저 이제 더 안 와요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박사가 그때로부터 이제 한 5년 정도 수년이 지나서 이 책을 썼죠. 지금도 이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그 여자의 무능과 실패를 바로 나 자신의 치료자의 나의 무능과 실패다. 지금 다시 그분을 만난다면 나는 전과 같은 그런 반응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요. 전과 같은 반응은 뭐냐면 이 스카페 박사는 그때만 해도 악에 대한 이 악의 실체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어가지고 혐오스럽고 막 강간당한 기분 여자들이 강간당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그렇게 느낄 만큼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이 환자와 이렇게 관계가 그렇게 좋아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 스카프 박사는 지금이라면 나는 좀 다르게 할 것 같다. 정말 엄마처럼 이 여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랑과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연락할 방법이 없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제 이 책에서 이 얘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귀신 힐링으로 나가냐면 이 스카페 박사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 여자한테는 성격 이상 플러스 그것을 넘어가는 어떤 악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사를 실제로 찰린에게 축사를 좀 받아보면 어떻겠냐라고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말을 이렇게 돌리면서 결국 축사도 받지 못하고 이제 치료는 그렇게 실패를 끝나게 됐습니다. 이제 귀신 들림으로 우리 넘어갈까요? 귀신 들림이 제가 조금 지금부터는요 이 스카페 박사 책보다는 제가 참고한 책에서 두 권 정도 책에서 이거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현병 정신분열증이죠. 귀신 들림하고 가장 귀신 들림으로 오해받는 정신병이 정신분열증입니다. 그 정신분열이라는 말이 끔찍하다고 너무 호러블하다고 해서 조현병으로 요즘 바뀌었죠. 그러면 조자가 조율하다의 조자래요. 그리고 현이 바이올린 현 같은 현. 현을 고르다 라는 뜻이랍니다. 정신의 정신줄을 좀 고르는 거. 정신줄을 좀 하모니를 이루도록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원래 영어로는 스키조프레니아인데요. 스키조는 찢다, 분열하다, 분열이죠. 프레니아는 횡격막이라는 뜻이랍니다. 옛날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 정신이 횡격막에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찢겨진 마음, 불로 색수로 찢겨진 마음, 찢겨진 정신 그런 뜻이 스키조프레니아입니다. 이 조현병은 어느 나라나 100명 중에 한 명꼴로 발병한다고 합니다. 주로 한 10대, 20대 청소년기에 발병한다고 하네요. 이 원인으로는 임신 시 인플루엔자 감염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산부인과적인 합병증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의 아빠가 60세 이상의 고령의 아버지일 때에도 이럴 수 있다고 합니다.
소아기 때 심한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인 학대, 신체적 학대를 받았을 경우에 그럴 때도 이런 그 조현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네요. 조현병의 특징은 비정상적인 사고, 그러니까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환각을 되죠. 환시나 환청, 비로 누가 자, 뭐라고 한다, 아니면 뭐, 망상, 정신질환의 일종입니다. 환각, 망상, 사고장애, 생각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말도 이렇게 요령부득의 말들을 합니다. 이 정신분열증에 아주 그 다룬 영화들이 많죠. 그 중에 아마 잘 알려진 영화가 뷰티풀 마인드일 것 같습니다. 영화 보셨나요? 네. 존 내시라는 미국 수학자의 얘기죠. 저는 존 내시의 전기도 읽어보고 영화도 봤는데요. 영화가 좀 미화된 면이 있다고 하네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게임 이론의 대가고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실제 모델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수학자에게 준 아벨상을 받고 집에 돌아가면서 교통사고로 부부가 같이 운명을 달 적이 그 소천했습니다. 상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교통사고를 만나서 그 차문을 바깥으로 튕겨서 나가서 부부가 동시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88세. 뷰티풀 이분이 이분이요 이렇게 정신분열증 망상 환각을 보죠. 환시를 보고 망상장애에 시달리죠. 그랬는데 그래서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부인하고 이혼하고 어머니 집으로 갔는데요. 이분이 자기는 정신병원에 가는 것을 나는 거부한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어떻게 치료라고 하나 스스로 치료를 하게 됐냐면요. 자기는 이성적인 사고로 내가 이것과 싸우겠다 해서 그 수학자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인 사고로 이것을 극복해 나간 경우입니다. 독특하게도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요. 이 친구들이 자 학교와는 아무 이제 무관했죠. 교수직도 그만뒀으니까. 그런데 그 영화에서도 보이듯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그 도서관에 쓰도록 해주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 친구들이 다 지원을 해줬죠. 그래서 이 경우는 그 정신분열증이라고 사람들이 막 그 피하지 않고 정말 옆에서 주변에서 정말 다 관심을 갖고 돌봐준 그 결과물입니다. 뷰티풀 마인드는 존 내시에게도 해당이 되겠지만 그 주변에 아내도 이혼한 아내가 그 프린스턴 그 돌아와서 이 남편을 헌신적으로 돌봐줬습니다. 그 프린스턴 대학교 근처에 자기 집을 내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재결합을 했죠. 이 얘기가 참 그러니까 역경을 극복한 혼자가 아니라 주변에서 도움으로 그리고 학생 우리 같으면 학생들이면 아, 저 교수 옛날에 왕년에 MIT 교수인데 아주 왜 저 정신분열증 환자가 우리하고 같이 이 교정을 돌아다니는 거야 민원을 넣을 만도 한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습니다. 조현병 증상이고요. 귀신들님 이건 스카펙의 정인데요. 스카펙에 따르면 귀신들님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어떤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하네요. 자, 당사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반복적으로 원래는 이게 우리 책에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셀 아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팔아치우는 이라고 했습니다. 팔아치우는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의 점진적 과정. 이게 진짜 귀신 들림은 드물다고 해요. 제가 왜 드문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신 들림의 원인. 요 별표가 스카펙의 견해고요. 위에 귀신을 섬기는 무속인 집안. 이게 주로 무속인 집안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귀신들님은 상당히 합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과의 계약이 있으면 그 들어와요. 계약에 의해서. 근데 계약을 맺지 않는데 들어가 있잖아요. 축사라는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법적인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계약도 없는데 어떤
엄청난 것이 어떤 사람의 몸을 딱 정리하고 있으면 축사자가 보고 봤을 때 너 거기 왜 들어가 있어? 나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계약관계가 그러니까 내 영혼을 너한테 준다 이런 것도 없는데 너 왜 거기 들어가 있어? 불법 가택 주거침입이잖아요. 나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건지 주로 이제 예, 악마와의 계약이 관계가 됐습니다. 스카필 박사가 두 사례를 축사하는 사례를 참가했는데 이 두 경우가 다 이분들도 어렸을 때 사교 비밀 종교 이런 데 여기서 예, 이런 악한 영들과 접촉하고 결속되었다고 하네요. 사탄교 진짜 있습니다. 한국 이거 이게 헤럴드 무슨 신문의 기사예요. 한국에도 상류. 미국의 굴지거리 사탄교, 국내에도 온라인 활동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탄교 사제들이요, 정말 금식하고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 왜? 그 어떤 그 신앙심이 투철한 가톨릭이나 가톨릭에서는 그 집안에서 사제를 배출해내는 것을 자랑으로 알잖아요, 그죠? 그 기독교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교도 그 집안의 아주 경건한 부모는 자식을 경건하게 신앙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해들도 그렇습니다. 이 사탄교 사제는 자녀들을 아주 그렇게 훈련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게에는 이런 아주 센 그 귀신 들림이 그 자녀들 세대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2대, 3대, 4대. 보통 3대쯤 가면 나타납니다. 보통. 그 다음에 이 원인이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우리가 생각할 거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노출될 때 슬픔, 낙담,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억울함, 서러움 그 옛날에 어떤 며느리가 시댁에서 엄청 구박받고 서럽고 해서 귀신 들린 며느리 그래서 옷 다 벗어버리고 마을을 막 저수지 어디고 막 뛰어 그래서 결국 저수지에 빠져주는 며느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아는 분이 경찰서장이었는데 그분 아내가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래서 이 경찰서장은 이 경찰서장도 사연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저 굉장히 친했는데 그 동국대 경찰학과 나와가지고 서장 젊을 때 서장이 됐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죽었답니다.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죽었대요. 근데 임사체험을 했어요. 자기가 죽었는데 죽었는데 시커먼 것들이 몰려들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체험을 하고 살아났는데 살아나서 얼마 후에 아내가 귀신이 들려서 아내를 고치려고 아내분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쳐서요. 아내가 고쳐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을 누가 이제 어머니가 정신분열증인 어떤 분이 이분을 찾아가서 우리 어머니 좀 고쳐주세요 해서 그 어머니도 고치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 결국 돌아가셨어요. 제 친구는 부정적 생각과 부정적 정서는 귀신들의 인큐베이터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 부정적 생각과 정서는요 귀신들하고 코드가 너무나 맞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이 휩싸여 있으면 초대장을 발송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항상 밝은 생각하고 밝은 마음을 밝게 가지는 것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 나쁜 것이 오면 어떤데 나쁜 것이 와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관계 깨지고 그 다음에 그 재정도 막히고 건강 나빠지고 하여튼 안 좋은 일에는 다 배우는 이해들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 진짜 그렇습니다. 결손과정에는 이제 아이들이 이런 감정을 많이 느끼죠. 안정감거든요. 이 말라치 마틴, 여러분 우리 책에는 말라기 마틴이라고 되어 있죠. 이 스카펙이 축사에 관한 책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 책만큼 정말 뛰어난 책이 없더라 하면서 자기가 더 이상 이 책 외에 더 붙일 게 없더라 하면서 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장을 많은 페이지를 이 말라기 마틴의 그 책에 대한 얘기로 소개하고 있죠. 이분은 1921년에 태어나서 1990 이분은요
그 예수의 신부예요. 박사학위가 세 개입니다. 그 뛰어난 신학자이자 60여 권의 책을 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요. 예수의 회원, 교황청 직속 성서대학의 전교수고 빙의와 엑소시즘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이분의 그 유튜브에 말라기 마틴 치면 아니면 뭐 호스티지 투 더 데블 이 책 이름을 치면 굉장히 많은 이분의 그 인터뷰라든지 그 실제로 축사했던 녹음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어요. 영어입니다. 근데 우리말이 번역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그 호스티지 투 더 데블 그 악마의 불모 악마에게 불모 잡히다 이게 말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된 게 리얼 엑소시즘이라는 책인데요. 지금 이 책은 절간됐더라고요. 제가 구할 사서 보려고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한 24,000원인데 지금 5만 원쯤 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취재와 인터뷰를 통해서 엑소시즘과 엑소시스트의 실체에 접근한 결과물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말라지 마틴 신부가 사탄을 실존한다. 그리고 지금도 활동 중이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답니다. 꽤 많아요. 제가 봤으니까 찾아보니까. 축사하고 축기라고도 하고 궁마라고도 하죠. 이 스카페는 궁마는 좀 축사의 앞단계다, 좀 전단계다, 미니 축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카톨릭의 이런 궁마 책을 보니까 궁마나 거의 다 동의어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스카페 박사는 정신치료와 축사는 이게 개념틀이 다르지만 서로 상충된다고 여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같이 서로 비슷한 점도 있고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신치료처럼 축사도 분석이 필요하고 아주 사려깊은 분별도 필요하고 해석과 격려와 사랑에서 나온 직감 이건 뭐 사용하는 점에서 작업이라는 점에서 축사나 이 정신치료나 이런 점은 비슷하다고 봐요. 우리 병원은 스카페 축사할 줄 몰랐죠? 네? 축사할 수 있었어요 스카페. 스카페는 이 책에는요 자기가 참관했다고 해요. 그죠? 그냥 예. 그 축사 팀에 아주 유능한 그러니까 축사가 팀워크거든요. 혼자 못하죠 잘. 왜냐면 그 뒤에는 기도도 해줘야 되고 예 축사는 진짜 그 안에 악한 게 들어가면요 힘이 보통 센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 못해요. 못하고 난폭하고 막 이거 진짜 힘듭니다. 기력이 그래서 팀워크거든요. 축사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환자 속에 있는 귀신들을 들춰내고 격리시켜서 쫓아내는 작업입니다. 이게 왜 들춰내야 되냐면요 사람 이게 환자 속에 있는 귀신들은 나 없다 영구 없다 합니다. 얘들은요 전략이 자기 없다 해요. 그래서 축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환자가 이제 어떤 생각을 어떤 예를 들어 죽음을 계속 생각해요. 죽음을 계속 생각하는데 어느 날 내가 왜 죽을 생각하고 있어? 할 때 딱 이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 마치 여러분 혹시 좀 지저분한 얘기를 하자면 그 치과에 가서 스캐닝을 하기 전에는 치석이 이에 붙어 있죠. 치석은 우리 몸의 일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와 딱 붙어가지고 하나가 되죠 이와. 그래서 치석 그 스케일링 기계에 딱 하면 기계로 딱 떼어내기 전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맞지? 얘들도 그래요. 그래서 나 없다 하니까 이 환자가 이 생각을 지금 내 생각이 아니구나. 내 안에 누군가가 나한테 집어넣은 생각인데 나 이 생각 거부할래 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던 것이 이렇게 좀 희미해지면서 그 축사자가 이제 법적인 걸로 너 여기 왜 와? 너 여기 누가 하라겠어? 너 들어오고 아무도 쫓아 안 했는데 너 왜 와? 하고 이제 이걸 쫓아내는 겁니다. 근데 귀신들은 안 나가려고 해요. 안 나가려고. 이 케네스 헤긴 이분은 그 기독교에 유명한 그 영적인 그 영성가 영적인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신학교도 세우고 그런 분인데요. 제가 이 책을 좀 봤습니다. 저는 이 책을 몰라서 본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봤습니다. 좀 저한테는 익숙해요. 이런 세계가. 이제 제가 귀신 들림이 도대체 뭔가 하는 걸 좀 설명하려고 미리 좀 개념을 할게요.
잘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 이 용어 좀 약간 구분되죠. 사탄은 마귀는 이 명칭은 다르지만 지시하는 지시체는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색별을 하면 금성이죠. 금성은 색별이라고도 부르고 새벽에 나타날 때는 색별이라고 부르고 저녁에는 개밥 줄 때 나타나는 거에서 개밥바라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개밥바라기라 부르나 색별이라 부르나 지칭하는 건 금성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나 마귀나 단수예요. 얘는 그 한 존재인데 사탄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로 부르냐면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보통 그 성경에서 성서에서 사탄이라고 할 때는 그 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뭔가를 대적하고 할 때 사탄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이게 이름이 디아블로스거든요. 디아블로스 그러니까 쪼개는 자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자, 이간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로 그 사람에게 역사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할 때 마귀라고 합니다. 다 단수예요, 얘 둘은. 사탄은 대적자. 이게 히브리어로 이름이 힐렐이라고 합니다. 루시퍼보다 힐렐이라고 하네요. 마귀는 디아블로스입니다. 얘는 원래 쪼개는 자, 이간자입니다. 인간의 구조인데요. 영혼류, 기독교 신학에서도 인간을 전체로 하나로 보기도 하고 몸하고 영혼을 붙여서 영혼과 육으로 이분수를 둘로 나뉘었다라고 보기도 하고 아니다. 영혼, 육으로 구분된다. 영혼, 육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삼분설도 있습니다. 네, 성경에는 이 양쪽 다 입장 다 지지하는 근거들이 있는데요. 영혼육이라고 편의상 하겠습니다. 여기서 육은 이제 여러분이 저희 육체를 저희 몸을 볼 수가 있죠. 육이라고 할 때는 그냥 바디입니다. 그 타락한 본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영혼 몸입니다. 몸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스어로는 소마라고 하죠. 몸은 이 혼부터 설명할게요. 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정신 인격이죠. 지성, 감정, 의지 이걸 합쳐서 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소울이죠. 소울이 영혼이 아니라 혼이에요. 이게 그리스어로 하면은 부식회, 사이키 하는 게 이거고요. 퍼스널리티, 우리의 인격. 보통 우리가 나의 마인드, 나의 하트, 나의 의지, 윌. 요거. 보통 우리가 나의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혼입니다. 영은 우리 몸은 우리의 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내 마음을 못 보죠?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하는 말을 통해 육체적인 어떤 걸로 나오는 표현을 보고서 여러분은 내 마음을 짐작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근데 혼은 영 안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혼은 영에도 그 관계할 수 있고 몸에도 관계할 수 있지만 영이 육은 영을 직접 이렇게 그 접촉을 못해요. 반드시 매개물이 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이 그 영성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영성에서 좀 진보를 이루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혼입니다. 영이 아니라 영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혼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얘가 영을 잘 따르면 영성에서 진보가 있는 거고 얘가 몸의 소욕 그런 육체적인 것 그런 것들만 추구하면 진보가 아니라 태복을 이루고 이렇게 되죠. 이게 보시면 아까 그림보다 좀 더 그죠? 몸, 바디 그 중간 이 소울이 마인드, 이모션, 윌로 나눠져 있죠. 맨 안에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을 잘 몰라요. 감각을 잘 못합니다. 아, 이 시간 여러분 힘드십니까? 앉아 있기가 좀 쉴까요? 아니면은 조금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쉬고 우리 얘기하죠.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귀신의 활동 방법이 누르기, 억압이고요. 사로잡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억압에도 정도 차이가 있고 귀신 들리다 포제션 이게 사로잡힘의 귀신 들림입니다. 사로잡힘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것은 영혼 육이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뜻이고요.
몸하고 혼이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고 몸만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도차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사로잡힘, 불완전하게 사로잡힘. 귀신에 대한 억압, 그 울림은요, 그 제가 귀신이라고 했죠. 귀신은 사실은 막 머리 월하의 공동묘지 그런 게 아니고 unclean spirit이라고 더러운 영이에요. 이게 이제 그 마귀의 쫄개들입니다. 더러운 영. 이것이 우리들 즉 바깥에서 저를 이렇게 누를 수 있어요. 아니면 얘 바깥에서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이제 누구 어떤 생각? 슬프지? 슬퍼해. 그러면 아, 슬프죠.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나도 슬프죠. 여러분 이게 불교의 마음 공부하고도 아마 통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이 생각, 우리들의 생각 관리가. 좀 그 몸 바깥에서 생각으로 넣어줍니다. 근데 이 생각을 딱 받아들여서 내 걸로 취하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들어오는데 몸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몸. 그 다음에 내 생각과 정서나 의지 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건 좀 더 심각하죠. 영까지 완전히 장악해버리면 진짜 심각한 귀신 들림이 되는 겁니다. 그 말라기 마틴 같은 분이 쫓아가지 웬만한 출사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요거는 귀신, 그 가위 눌림, 제가 아까 수업하기 전에 가위 눌림은 귀신의 영향은 아니다. 예, 그 의식은 깼는데 몸이 안 돼서 이렇게 보이는 거랍니다. 귀신이 아니래요. 이제 가위 눌림에 대해서 의학적인 분석입니다. 이거 여러분 뭐죠? 그 PPT 자료 필요하신 분은 보내드릴게요. 안 읽겠습니다. 자, 네. 포인트는 끝났습니다. 제가 이거 귀신 하면서 사실은 제 포인트는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은 귀신들의 악한 영들의 먹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 화내고 막 그 탐욕을 부리고 이게 아까 우리가 그런 탐심이라든지 또 막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면 들어옵니다. 왜냐면 초청장을 보냈으니까요. 코드가 이렇게 현이 딱 맞아요. 얘들아 공명합니다. 가장 그 이 악한 영들의 아주 최고 특징이 뭐냐면요. 얘들의 특징이 시기질투입니다. 시기질투. 시기질투에 그 사탄이 왜 사탄이 됐냐면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을 시기질투, 시기했거든요. 그래서 시기는 악한 것의 아주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죠. 거짓말장이다. 속이고.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딱 붙으면 벌써 옵니다. 제가 기도를 정말 이런 수련을 해서 이제 영이 깨끗할 때는요 느낍니다 이걸. 그래서 웬만한 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침묵합니다. 말을 잘 안 해요. 거짓말을 안 하려고. 거짓말을 하면 벌써 초청장 발송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깨끗해진 사람은요 더러움도 빨리 느껴요. 그리고 이런 깨끗한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오기를 걔들은 더 좋아해요. 마음도 지저분하고 깨끗한 게 있잖아요. 깨끗한 몸을 좋아합니다. 깨끗한 몸. 그래서 들어오려고 언제든지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도 쫓아내. 저는 스스로 쫓아냅니다. 저도 제가 우울하고 이럴 때는 벌써 아 뭐가 진치고 있구나, 뭐가 왔구나 해서. 그냥 가볍게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하면 그게 딱 떠나가요. 여러분 이거 많이 적용하셨죠? 네. 오늘은요 이 PPT하고 제가 그 여러분 받으신 강의록은 내용이 많이 겹치지가 않습니다. 안 겹쳐요. 그래서 서로 상호적으로 뒷부분을 좀 보시면서 하시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의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 우리들의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에 놓치면 이들의 답이 됩니다. 그래서 늘 밝은 생각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쉬었다가 우리 이제 얘기를 좀 같이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쉬기